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7 예고입니다. 우리나라가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연장 혈투 끝에 1대 0으로 꺾고 2회 연속 4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9일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 2천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 원 규모 1,865억 원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현재 북한은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흘 전 발생한 최악의 열차 사고 희생자가 300명을 넘겼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가운데 모디 인도 총리가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죄가 입증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삼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민심 수습형 발언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